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미국 배터리 개발 업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SES는 이날 언론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제1회 SES 배터리 월드를 열고 리튬 메탈 배터리 107Ah용 아폴로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현대차 그룹과 GM 등과 함께 전기차용 A샘플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밀도가 낮은 액체 전해질과 아직 개발이 더딘 고체 배터리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결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5월 전기차용 A샘플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협약을 SES와 체결하고 SES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